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저도 제라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예쁘룬에서 유럽 제라늄을 만나고부터 제라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제라늄 매력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답니다. 예쁘룬에 갔더니 이렇게 묵은둥이 로즈버드랑 로즈버드 화이트리닝 이렇게 묵은둥이를 잘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요즘에 삽목을 많이 하던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했더니 이걸 주셔서 저렇게 이렇게 또 갖고 와서 제가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위를 잘라서 어떻게 삽목을 하는 건지 예쁘룬 사장님 알려주신 대로 또 영상을 보면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라늄 삽목은 왜 지금 해야 될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요. 제라늄은 습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삽목하는 거는 별로 안 좋대요. 성공률이 높지가 않고 습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썩기도 하고 무름병이 온다고 해서 여름에는 많이 안 하고요. 겨울에 해야만이 성공률도 높고 뿌리 내림도 잘 되고 삽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보다는 제라늄만큼은 겨울에 지금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요거는 지금 밑은 목질화가 되었죠? 여기 요 부분은 잎이 나기가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오래되다 보니까 잎 나오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물을 공급해주는 수관 역할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위에 있는 요런 새순, 요런 줄기에 물을 전달해주는 역할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밑등은 삽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삽목하기 가장 좋은 부분은 위에 새로 나온 새 줄기 또 아니면 옆에 새로 나오는 그 줄기로 이렇게 삽목을 하면 뿌리 활착도 잘 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제라늄 또 하나의 모체가 된다고 합니다.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이제 이렇게 가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순과 옆에 곁가지로 나온 이런 아이들을 한번 잘라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꽤 많아졌죠? 저 재료는 이제 부자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게 있어요. 요 꽃대는 필히 잘라 주셔야 됩니다. 아깝다고 또 꽃도 보겠다고 하시면 뿌리가 못 내려요. 꽃으로 영양분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꽃대는 꼭 잘라 주셔야만 됩니다. 요것도 지금 곁가지에서 저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걸 잘라내고 싶는 분도 있는데, 일단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다, 될 만한 거는 한번 다 만들어서 이렇게 모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내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눈이 살짝 있어요. 저 곁가지에서 혹시, 눈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또 요것도 욕심을 내보고요. 오늘은 재료는 이렇게 잘라서 하루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들시들해져서
요거 삿먹 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 화분마다 이렇게 다 담아놨어요. 이렇게 용토예요. 용토, 마사토 흙이랑 이렇게 다육이 심다가 담은 흙들 있죠. 그 다시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상토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흙을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게 조금 분이 큰 듯해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난서 뭐 화산서 이렇게 이런 재활용 이렇게 모아놨던 거 여기다 밑에 깔고 여기다가 이 용토 요걸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담아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여기다가 자, 재료는 삽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흙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가지 잘라놓은 것도 준비되어 있고, 요건 지금 굉장히 어리죠? 곁가지에서 나온 어린 순이에요. 요런 게 오히려 뿌리도 잘 내리고, 요런 게더 빨리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쬐끔해서 조금 그랬는데, 오히려 요런 게더잘 된다고 해서 한번 심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이거 준비를 하면서, 아, 재량은 삽모, 조금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가지치기한 요 모종 있고 또 상토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꽂아 넣으면 좋은 거같될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겨울이니까 겨울이라서 무름도 없고 뭐물좀 주고 습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다 성공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름보다 지금이 하는 시기가 더 재련염 삽목이 더잘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재련염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2개이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다 성공을 하면 대단하겠죠?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여기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또 다른 재련염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22개가 다 성공을 하면 또요 나름대로 또 나눔, 행복한 나눔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우님들 저 응원해 주세요. 재련염 나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아셨죠? 그래서 저도 행복한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흙에다 다 꽂았으니까 이제 물을 한번 줘봅니다. 잘라놓고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어릴수록 가지가 어릴수록 더 많이 시들었는데요. 이제 물을 이렇게 주고 나면 이제 생기를 얻겠죠? 흙이 많이 말라서 처음에는 물을 이렇게 잘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먹고 나면 이제 생기를 되찾겠죠?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겨울이니까 이 모종들이 그렇게 많이 시들지는 않았어요. 곁가지에서 난 어린 순은 조금 시들었는데 그래도 이큰 것들은 그래도 강해요. 요거 이제는 저희는 거실에다 놓을 거예요. 저희 집 거실은 난방을 하지 않아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최저 온도는 한 18도. 낮에는 좀 해가 들어오니까 해가 있을 때는 조금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 났더니 확실히 짱짱하죠. 물 주기 전에는 건들면 그냥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때 물을 주고 나니까 이렇게 확실히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아, 진짜 굉장히 조그맣죠? 이제 여기 이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한쪽에다가 그나마 들어오는 햇빛 없는 곳으로 올려놓고 습도 조절해가면서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아마 재련은 성공적으로 뿌리 잘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거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재련이는 산모 아주 쉽고 재밌게 해봤답니다. 이제 이게 성공할 때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1월 6일 날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삽목하고 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6일날 했고 오늘이 9일이니까 딱 3일 된 재련은 삽목해 놓은 아이들인데요. 요 맨 앞에 꼬맹이들 진짜 아유 진짜 쬐끄만 아이들 이렇게 심었는데 요 아이들도 잘 깨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위로 올려놨어요. 여기는 해는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위에 있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공기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지금 곁가지에서 이렇게 약간 눈이 있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심어봤어요. 요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요런 아이 이렇게 두 개. 요것도 이렇게 요것도 같이 한번 심어봤는데요. 요거는 아예 곁가지에 눈은 없어요. 눈은 없는데 과연 눈이 생겨서 나무가 될지. 요 잎은 아직 그 이렇게 시들어진 잎이 깨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집 재련이는 삽목해는 아이들 또 이렇게 3일 만에 또 보고를 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또 보고해 드립니다.